안녕하십니까. 솔바이농원입니다. 제가 따라해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솔바이농원입니다.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저희 또 아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 지금 비트를 갖다가 수확을 하는데 여름에 이제 비트를 갖다가 수확을 재배를 한 거라서 이게 이제 여름에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래갖고 색깔이 조금 원래 비트 색깔이 안 나고 약간 좀 안 좋아요. 원래 비트는 그 봄에 심어가지고 한 5월달, 4월달 요때 딱 해서 먹는 게 가장 색깔이 이쁘게 나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에 심은 거는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색깔이 이런 게 좀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도 지금 한 동을 심어놨지만 여기 말고 이제 저 다른 동에 거기서 지금 수확을 해온 건데 그 비트를 갖다가 이제 정상적인 거는 저기가 이제 뭐 그대로 정상 가격을 판매를 하고 약간 조금 이제 어떤 식으로 됐냐면 우리가 이제 약을 거의 안 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벌레가 예, 청벌레가 살짝 이렇게 파먹은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예, 점박이 식으로. 그렇다고 이게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전혀 아내 거는 전혀 문제 없고 약간 이렇게 점박이 식으로 이렇게 해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줌용이나 그냥 비품으로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비트 지금 이제 그 여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맛도 떨어집니다. 아틀란 레드비트인데 그리고 이제 또 아틀란 레드비트 같은 경우는 봄 가을에 할 때는 그래도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오는데 여름에 재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게 좀 흠이에요. 이게 이제 우단 같은 경우는 여름에 재배를 해도 이제 이런 하얀색 그런 게 없거든요. 여기 이제 아시아 종묘 거 아틀란 레드비트인데 맛은 좋은데 이제 이게 단점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것 때문에 아시아 종묘하고 저하고 이제 한번 좀 언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품종 때문에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뭐 저기 재배를 잘못해서 이런 거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품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한테 이제 레드비트 모종을 갖다가 많이 심어 보이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이렇게 안에 이렇게 흰색이 이렇게 띠가 돌린 것처럼 이렇게 나온 거는 토질의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 품종 자체가 좀 이런 거예요. 대신에 이제 좋은 거는 그래도 이제 아시아 레드비트를 내가 그 고집하는 이유는 이제 일단 맛이 생으로 먹어도 맛이 괜찮은 것 하는 거. 그다음에 뭐 그냥 뭐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얀 게 있다고 해서 그 하얀 게 심이 박힌 거는 아니니까. 네. 심이 박히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여름에는 뭐 심이 박힐 수가 없으니까 겨울에 재배해가지고 봄에 이제 꽃대가 올라왔을 때 심이 박히는 거지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좀 색깔이 더 이런 색깔이 더 진해요. 그래서 진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한 몇 년 전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저기 아시아 종묘 그 간부지들하고 저하고 이제 한참 좀 되게 언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를 재배 토양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저는 똑같이 재배를 했는데 똑같은 데서도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거의 뭐 10년째 지금 이거를 갖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토양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품종 자체가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거기서 얘기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종자가 나가는데 이렇게 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들 합리화 시키는 그런 거고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보기에는 뭐, 완전 A급이죠.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작은 것도 많이 나갈 거고, 이렇게 작은 것도 막 이렇게 섞어서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격을 얼마냐. 10kg에 택배비 포함 13,000원. 되게 싼 거죠. 그죠? 10kg 택배 포함 13,000원을 해서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비트를 갖다가 요거 이제 장아찌를 좀 담아 먹든가 아니면 즙으로 이제 해서 드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 요걸 한번 요번에 구입하셔가지고 아니면 갈아 먹든가 아니면은 이제
비트를 갖다가 삶아가지고 냉동에 넣어놨다가 드실 때마다 이렇게 드신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비트가 요즘에 이제 한참 우리가 이제 나오는 집이라서 비트를 갖다가 말려서 차로 이렇게 또 드시는 분들도 괜찮거든요. 겨울에 물 이렇게 따라 큰 주전자 끓여놨다가 그냥 겨울에 계속 수시로 이렇게 마셔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우리도 이제 비트를 지금 말려요. 말리는 건 말리고 이제 비트 차로 저희가 이제 비트 말랭이로 해갖고 저희가 이제 판매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비트 말랭이 구입을 원한다라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요거는 이제 좋은 거니까 좋은 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가격으로 하고 이렇게 약간 비품 흠집 난 거 이런 거는 택배비 포함 10kg에 13,000원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좋은 가격이거든요. 뭐 이 크게 막 화재가 있고 막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비트를 갖다가 제가 택배를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그러니까 전화를 주지 말고 문자로 주세요. 010-7636-5078 010-7636-5078 문자 주시면 주소하고 비트 10kg 뭐 좋은 거 나쁜 거 비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분을 하면 좋은 거는 택배비 포함 3만원이고 이렇게 점박이가 있고 이런 것들의 비품은 큰 거 작은 거 막 섞을 겁니다. 그렇게 된 거는 택배비 포함 13,000원 아주 진짜 저렴하게 저희가 택배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참 그리고 비트 재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거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이게 우리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비트를 갖다가 어느 정도 비트가 클 때 되면 이게 오이 같은 거에 말하면 녹음병 같은 그런 건데 이렇게 점박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걸 갖다가 계속 이런 살균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연면시비를 해도 이게 사실 못 잡더라고. 그리고 농약방 같은 데 가서도 문의를 했어도 이분들도 뭐 이게 특별한 약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근데 뭐 알이 커지고 이러는 데는 뭐 큰 지장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약간 이파리를 먹거나 이럴 때는 사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금 저도 이제 특별한 변명을 모르겠어요. 네, 방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쪽에 잘 아시는 분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이건 쪽에 좀 잘 아시는 분 한번 저한테 조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010-7636-5078 이렇게 문자로 좀 남겨주시면 요거 방제하는 방법 알고 있으면 저한테 좀 해주시면 제가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하여튼 비트 10kg에 비품은 10kg에 13,000원 택배 포함. 그다음에 이제 좋은 거는 여기 이제 좋은 거는 10kg에 3만원 택배 포함 3만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빨리 춤추세요. 이사 솔바이 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